근데 눈에 띄는 건 갤럽 조사를 보면 40대 긍정평가가 10%대 후반 19%거든요.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. 지금 그 40대의 그 40대 모든 여론조사에서 네. 40대의 그 부정평가는 굉장히 높습니다. 그리고 네. 긍정평가는 굉장히 낮고요. 그리고 40대를 중심으로 한 55세까지 그리고 밑으로는 30대 초반까지 이 예, 부정평가가 아주 높고 긍정평가는 낮거든요. 반면에 이 예,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좀 희망을 가질 만한 것이 그 20대 19살부터 29살까지 네. 20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계속 폭을 좀 넓혀가고 있다. 그게 전체 흐름인 겁니다. 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부터 주장을 하던 공정과 상식 이것이 그 20대에게 먹혀드는 것이 아니냐. 네. 그렇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30대에도 아마 조금 그 이제 효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문제는 40대와 55세까지 네.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직접 그 이 경제활동을 우리 하고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그렇죠. 어떤 주도 세력 네. 이 주도 세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. 이걸 어떻게 그 치유할 수 있겠느냐. 예. 이 그게 참 문제가 있습니다. 그 그런 의미에서 뭐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부터 조금 이 대중의 의견을 많이 듣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예. 될 텐데요. 뭐 오늘도 네. 당장 그 예, 통일부 장관을 반대에도 무릅쓰고 임명을 하고 네. 뭐 이동관 국회, 예, 예, 국회에서 보고서도 못 나왔는데 임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여론이 이런데도 굳이 이동관을 임명을 하고 네. 이래서 이 대중의 그 어떤 반대 이게 좀 둔한 것이 아니냐 예. 그런 느낌이 듭니다.